안녕하세요. 저는 2학년 연시우입니다. 저는 오늘 글을 써야 하는데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때 이런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. 저의 글쓰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. 초등학교 때 독서 감상문을 써야 했는데 생각과 의견 쓰는 부분이 막막했습니다. 예를 들면 책이 인상이 안 깊었는데 자꾸 인상 깊었던 점을 쓰라고 해서 많이 답답했습니다.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겠는데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또 중학교 때 수행평가로 어떤 주제에 대해 글을 쓰고 발표해야 했는데 이때도 막혔습니다. 이럴 때 저는 일단 엎드리고 쓸 게 생각날 때까지 같은 자세를 유지했습니다. 쓸 것이 생각이 나면 연필 잡고 돌리면서 다음 쓸 것도 생각했습니다. 생각 오래 하고 쓰고 오래 생각하고 쓰고를 반복하다 보면 항상 제가 가장 늦게 제출했을 정도로 하나를 쓰는데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습니다. 그런데 막상 다 쓰고 나니 결과가 괜찮았습니다. 오래 생각한 것이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. 쓴 내용을 발표할 때는 머리를 비우고 그냥 읽었는데 박수도 받고 성적도 잘 나왔습니다. 이때 저는 스피치가 어마무시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과 제가 생각보다 글을 잘 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. 그리고 오랫동안 진전이 없었던 것처럼 보여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. 이렇게 저는 글을 쓸 내용이 생각나지 않을 때 멘탈이 무너지지 않도록 버티고 생각해내면 글감이 나오고 더 이상 생각나지 않을 때에는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지지만 결국 해냅니다.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가만히 멍만 때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제가 글 쓰는 것을 감독하거나 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. 저는 그저 글을 쓰면서 고민하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. 오해하지 마세요. 저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.